야, 너네 올스타 러너 기록 어떻게 돼? 한번 내 해보고 싶다. 선우야, 형 러너 한번 봐줄래? 기본 파출 해야 돼? 네, 노파츠, 노파츠. 아, 노파츠야? 네, 노파츠, 노광. 오케이, 방파라. 자, 일단 공개탯의 커트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못 막. 막장 올스타 팀의 러너 탯입니다. 리버스 노르테우 우주선 침투 1분 27초 99. 그 원래 아, 7개를 선택해서 4개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네. 우선 침투 일단 1분 27초 99. 이렇게. 안녕하세요. 31살 부산 사는 김태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떨어졌어요. 펫도 달면 안 되지? 네, 펫 달면 안 돼요. 택형 관전해야겠다, 방송으로. 아, 원래 선우 형이 뒤에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보는 거지, 그냥 메타. 새벽에 형 왔네. 와, 잘하신다 근데.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나왔네요. 합격이야? 와, 잠깐 빡세다. 와, 잠깐만, 1분 27초 77 나왔어. 와. 와, 야, 긴장되네 이거. 클라스 있게 형님들 원코로 다 끝내겠습니다. 간다. 근데 맵 한 개당 기회 두 번 주거든요. 아, 맵 한 개당 기회 두 번이야?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접하는 아닙니다. 확실히 파츠가 없으니까 빌드 다 동일하다. 오, 오, 통과하셨네요. 어? 통과하셨네요. 야, 시계탑도 내가 해본 결과 쉽지
짜잖아 솔직히. 아 이거 제가 나오는 길로 때렸어요. 그니까 잘했네. 시간 많이 걸렸겠다 태플 짜는 거. 근데 이거 아, 출고패 없이 하는 거 맞지? 제 최고 기록에서 한 1초 2초 늦게 잡혔어요. 1초 2초. 몇 초야 기록? 이거 39초 중반인 것 같은데 맞네. 39초 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네. 39.5였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채굴장 1분 56초. 사실 빌드가 조금 꼬인다. 보석 채우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거 감안해도 잘하시는데. 합격? 어? 잠시만요 이거 56초 50이 탈락이네. 근데 내가 실수하긴 했어 이것도. 다시 재도전 2차 시동. 우와 잠깐만 어? 어? 잠깐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합격이야 그래도? 아 됐네. 이거 56초 중반 나오면 합격이거든요. 아 그래도 합격이네. 어, 합격이네. 와 실수 와 마지막에 너무 많이 했다. 54초 나왔겠다. 실수 안 했으니까 56초 나오네. 7개 중에 4개 합격인데 잠깐만 끝난 거 아니에요? 맞네요 끝났네요. 레디 한번 이거 여기까지만 해볼게. 나오겠네.
이건 너무 쉽네 근데. 손가락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44초? 44초 초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 44.50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손가락은. 근데 보석채굴장도 좀 쉬웠어요 사실. 보석채굴장 한 번만 해볼게. 울산 55초가 좋을 것 같은데. 55초로 줄여야겠네. 55초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이 봤을 때는. 난이도는 어때요? 네? 뭐 예를 들면 난이도는 쉽진 않아 솔직히. 왜냐면은 그러니까 최적화 같은 거 잘해야 되고 어려워 이거. 그러면 요즘 클럽 배틀스로 따지자면 한 어느 클럽 정도 될까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최적화를 잘하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나는 이제 최적화를 잘하니까 좀 나한테는 쉬운 약간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되지.